근데 이제 다 퍼져가지고 사실 아까 방송 켜서 지금 도비 채널에도 알이 떴으니까 강의 영상 하나 찍으면 룬 템트리 이런 거 있잖아 플레이나 찍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방금 보니까 PS 채널에 이미 떴더라고 안 해도 될 듯 이미 거기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룬 템트리 뭐 플레이 스타일 해가지고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더라 아마 조만간 통계 많이 잡히고 너프 먹을 듯 그럴 것 같아 네 이제 PS 채널 떠가지고 좀 의문을 덜 가질 것 같긴 해 사람들이 이제 점점 퍼지는 건 제 입장에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? 아니 뭔 타발이여 아하 PS 아하 도비 PS는 또 인정이지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 느낌인지 알죠 뭐지? 땡? 탑 니달리인가? 나 탑 니달리는 처음 만나보는데? 저 데이터가 없는데? 아리가 이기나? 아니 누가 이겨요? 아 저마 탑 니달리? 이거는 데이터가 없는데? 저마 탑 니달리는 저도 처음인데요? 누가 이기냐? 아래쪽에서 천천히 밀어보자 라인 푸시하면 불씨를 못 쓰잖아 얘도 상대도 마구마구 평타 치고 있거든요? 대견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평타 치러 나오는 걸 예상해가지고 매혹을 딱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와드를 박아버리면 들어가지 못하겠죠 니달리가 어? 어쩔래 이제 어 딜견 망했는데 어쩔래 니달리야 아 가버려 점화 들었으면 손해 봐야겠지 넌 지옥 가자 니달리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기민한 발놀림으로 회복하고 아 평타 지나갔네 아아 어우 아파 더마라 좀 조심하긴 해야 되거든요 나도 방금 더마인 거 좀 까먹고 있었네 더마라 킬각 잡을만 해서 상대도 의식을 좀 하긴 해야겠는데 어우 큰일 날 뻔 어 카서스 궁 좋고 카서스 궁으로 딜교환 에코도 아래쪽이죠? 어 이거를 아래로 안가? 아 이게 맞네? 내가 지나 이거? 아니 니달리님 뭐예요 대체 너도 아리는 처음이구나 서로 만나본 적 없는 그냥 니달리도 속으로 아니 뭔 탑아리요 이러고 있고 아리도 그냥 아니 뭔 탑 니달리요 이러고 있고 서로 그냥 처음 본 거야 아래도 그냥 터졌네 엇? 탑이 심심한데 에코는 탑이 없겠죠? 배제하자 어쭈 들어오는 거 맞아 이거? 맞니 니달리야 당연히 아니죠 들어가세요 아 오케이 에코는 가라 어 에코 형은 나가 있어 아 마려운데? 가보자 한번 와 이게 죽어? 대박네 그치
어, 무리했구나, 이제야. 무리했으면 죽어야지. 그냥 이거 밀면 안 되나? 어, 저길 굳이 가야 될까? 왜 그래? 아, 모르겠다. 밀란다. 아, 반갑습니다. 1박 2일. 아, 이게 안 맞아? 아니? 근데 매혹은 안 맞춰도 된다는 거. 어차피 평타가 세기 때문에. 응, 그래, 그래. 그건 사실이야. 도란 하나 팔자. 어? 아, 그 도란 아닙니다. 아, 이거 시기가 살짝 그, 어, 위험하네. 아니, 그 도란 아닙니다. 젠지 화이팅. 하나, 둘, 셋. 젠지 화이팅. 응, 그래, 그래. 보겠습니다. 뭣? 아니, 뭐야? 보겠습니다. 찍었나? 손 안 쓰는 거 보니까 큐 찍었나 본데? 큐를 찍었나 봐. 일을 안 찍고. 그죠? 이상한데? 뭐야? 너 죽었잖아, 이러면. 아니, 이렐리아야. 뭐해? 이렐 처음 해? 뭐야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, 이게 죽어? 아깝다. 생각은 했는데 이렐 평타 판정이 좋아가지고 손해는 아니다. 근데 차라리 점멸 안 쓰고 죽는 게 나았을 듯? 라인 줘서 괜찮네요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니, 때려둡시다. 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렐리아도 지금 못 들어오거든요? 체력이 워낙 없어서. 아니, 근데 게임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? 킬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6분인데 지금 17킬에 나온 게 맞는 거니 얘들아? 뭐야? 공클 못하니까 맞다. 에이스 아예 망가져 버렸는데? 끊었다. 묻힙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악찬 아래쪽 니달리도 저기 있겠죠 그러면? 아, 이게 맞아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이렐은 좀 망가지긴 했는데 얘들아. 우리 팀도 좀 망가지고 있구만. 아, 이 탑은 박살을 냈는데 아래쪽이 어, 더 박살 났네. 와우. 아니, 이거 아니잖슴. 이건 좀 아니잖슴. 살짝 그, 어? 그 톤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슴. 피치가 오긴 하는데 악샨도 올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하네요. 얘들 어떻게 12분인데 아니 13분인데 13킬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 상대팀한테. 이거 진짜 아니잖슴. 뭐 뭐야 대체. 너희 뭐니? 잡았다.
오케이. 트위치가 좋았다. 이런 거 킬 양보하는 거. 어허. 핑크스라도 잡아야겠다, 이거. 악샨이 좀 무섭긴 한데. 못하게. 좋습니다, 이런 거. 오케이. 나는 좀 잘 크긴 했어. 킬 다 먹어서. 이런 거 좋아. 상대가 조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, 근데. 저희 팀도 좋은 건 아니지만. 그래도 니달리 악찬이라 그나마 할만하긴 해. 가고 있어. 가는 중인데, 어. 다 죽었네. 빠지자. 살았다. 예민한 발놀림이 있어가지고. 넌 잡았겠지? 이런 교환 썩 나쁘진 않아. 너? 얘들이 어떻게 못 잡나? 좋습니다. 뭔가 무리할 것 같더라. 20분에 50... 1분에 3킬씩 나왔네? 어, 그렇구나. 1분에 3킬이 나왔구나. 그래 그래. 요즘 게임 이렇구나. 내가 알던 논리랑 좀 다른데? 아니 뭐 서든어택 웨어하우스도 아니고 킬이 이렇게 나오냐. 아, 미안하다. 백업이 있구나, 그죠? 그래. 아니, 얘들아. 아니, 이거 진짜 아니잖슴. 님들. 아. 못 잡나, 이거? 에라이? 이걸 어떻게 해야 될... 와우.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는데? 얘들아 진짜 할 말이 없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? 야,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이건 좀 아니잖슴.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. 에라이. 가비. 에휴. 이게 팀이야, 어? 이게 팀이야. 다음. 탑 카밀인가 보네, 그죠? 카밀 상대로도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겠다. 사실 가장 베스트는 그거긴 하거든요? 카밀 갈고리를 매혹으로 끊는? 그게 가장 베스트고, 근데 뭐 빼왕패 있을 땐 그냥 한번 맞아도 괜찮을지도? 잘 해봅시다. 피하고. 이속 이용해서, 김민한 발돌림 이속 이용해서, 또 빠지고. 처음에 안 아픈 것 같아도 맞다 보면 아프거든요? 흠. 그런 건 안 좋은데? 들어온다고 이거? 어, 돼? 되는 거 맞니? 맞을래 너?
아니 이걸 들어오네? 아 근데 나 에코가 좀 무섭긴 한데 해야겠다. 에코가 바로 왔네요. 근데 에코 이거 대기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귀환했다가 올게요. 오는 건 좀 그런데. 에라이? 되게 자주 오냐. 그러지 마라, 에코야. 미치겠네, 이거. 에라이? 네, 참을 수 없었음, 대포를. 대포 참기 좀 힘들었음. 정장은 근데 안 밀려요. 괜찮아. 천천히 해보자. 어차피 탑은 계속 이길 수 있어. 이런 마인드로. 이런 식으로 예상해서 좀 때려주면 좋겠죠. 예상 매혹을 좀 날리면 잘 맞출 수가 있다. 파이팅, 아비. 한번 걸어가 보자. 가면 뭔가 될 것 같은데? 딱 봐도? 갑니다. 곧? 끝. 아! 뭐야? 어. 매혹. 아, 좋았습니다. 매혹은 맞지 않았지만, 결과는 좋았다. 그래, 그래. 그건 사실이야. 용이 3분. 해야겠는데, 그냥? 곧? 아니 이게 끌죠? 그러면 안 좋은데? 이런 건 좋네요. 아 이게 안 맞아? 아 뭔가 아쉬운데? 좋습니다. 야 이게 딱 닿냐? 마용? 지금은 제가 이기거든요? 카멜 정도는? 템이 잘 떠가지고. 뭐야 이거. 아, 애매한데 이거는? 뭐야? 뺐으면 안 됐나? 뭔가 아쉬운데? 뭔데요? 나쁘지 않아? 어려? 바보 같은 녀석. 에코 궁 바로 썼어야지요. 매혹 생각을 하네. 넌 손해 좀 보자. 매혹 생각을 했어야지 이 녀석아. 이거는 타야겠는데 나도? 가봅시다. 아 저기 안 죽어? 아 죽네. 가버려. 한 틱에 안 죽는 줄 알았는데 딱 죽네. 끝낼만한가? 이게 위치가 좋아가지고 끝낼만한데 그죠? 우리 타워링이 좋아가지고. 자 드가자 보겠습니다.
되지? 한태훈 그래. 어? 타워에 가면 피해량도? 그래. 고맙습니다.